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제가 지금 얼굴에 포진이 나있는 상태라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살짝 어눌할 수 있어요. 오늘은 봄 슬랙스 팬츠 추천편인데요. 노 PPR, 노 금전지원 정말 제 취향 그득 담긴 추천템들이에요. 자 그럼 제 추천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눈에 들어온 맛있는 팬츠는 서스테인의 드레이프 팬츠예요. 사실 서스테인 기존 제품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새로 나온 제품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 팬츠보다 실루엣적으로 데일리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 출시된 것 같아요. 원단은 찰랑 슬랙스 원단감으로 적당히 얇지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서 드레이프성이 굉장히 이쁜 원단감이에요. 앞쪽으로 원턱이 잡혀있고 사이드 패턴이 추가돼서 입체감이 살아나는 실루엣인데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에서 가장 입문하기 쉬운 세미 와이드 정도의 실루엣입니다. 하지만 이 팬츠의 포인트는 다 필요 없고 포켓. 이 포켓이 양쪽으로 살짝 벌어지면서 만들어내는 그 캐주얼함? 미니멀함? 뭔가 갬성짐이 있어요. 그냥 솔직히 좀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뭔가 컨셉 하이엔드 맛 나는 바지 아닐까 싶어요, 이 가격에. 블랙, 차콜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입문자분들에겐 블랙을 추천, 갬성 포인트 살 수 있다 하신다면 차콜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감도 긴 편이라 다리 길어 보이실 수 있고 허리 뒤쪽만 밴딩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매니저에게는 이 사이즈, 저에겐 1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나에게도 맞아!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애용하는 바지랍니다. 그래서 이 팬츠는 카라 니트 같은 거랑 매칭을 해주셔서 깔끔 단정하게 입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정말 심플하게 티셔츠에 봄 아우터 걸치실 때 뭔가 봄 아우터가 살짝 밋밋하다 싶을 때 포인트 주기 좋은 바지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다음 팬츠는 주황오무의 유틸리티 팬츠. 나일론 스판 원단감으로 크리스피 바사락거리는 느낌의 굉장히 얇은 원단감이에요. 하지만 매트한 원단감 때문에 엄청 스포티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 얇기 때문에 여름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일론 원단이 합성 섬유 중에 흡수성, 추습성이 좋은 편인지 천연 소재랑 비교했을 때는 아니니까요. 살짝 뭐 국물이 흐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얇아요. 그래도 소재적인 특성상 구김에 무적인 팬츠입니다. 생활 구김은 이렇게 착착 펴주면 다시 펴지더라고요. 앞쪽으로 툭하게 잡혀있어서 입체적인 실루엣에 긴 기장감의 바지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사이드에 들어간 이 라인도 은근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허리 부분은 전체 밴딩 처리로 돼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가릴 수 있는 벨트 루프가 있으니 너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뒤쪽 엉덩이에 기본 포켓들 외에도 이렇게 자그마한 포켓이 있더라고요. 뭘로 하면 좋을까 싶긴 한데 그런 것도 포인트입니다. 차콜 블랙으로 진행되는데 차콜 컬러감이 굉장히 어두운 톤의 차콜이기 때문에 블랙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 차콜로 약간 거의 블랙 맛을 낼 수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옷의 무게감도 중요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게 그 무게감 편에서는 진짜 안 입은 것 같아요. 이 팬츠는 소재적으로 나일론이지만 엄청 스포티한 무드가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뭐 블레이저와 매칭을 하셔도 굉장히 예쁘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후드티와 매칭을 해주실 때 진짜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비기2020의 멀티플리츠 밴딩 슬랙스. 실루엣 자체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벌룬핏, 좀 어벙한 팬츠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원단은 찰랑이는 슬랙스 원단감으로 굉장히 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촐랑이는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서 드레이프성은 굉장히 예쁩니다. 이 팬츠는 걸어다니면서 찰랑이고 약간 45도에서 봤을 때 그 갬성이 느껴지는 팬츠인데요. 앞쪽으로 라인이 딱 잡혀있고 이제 사이드로 돌아가면서 4개의 플리츠가 이게 풍성함도 만들어주고 옆라인을 진짜 이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굉장히 여유로운 통에 밑단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짝 벌룬핏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허리에는 두툼한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뭔가 추리닝 입는 기분이지만 여기 밴딩 좀만 가리면은 슬랙스인 거지. 그런데 밴딩 자체가 좀 짱짱하게 나온 편이라서 작은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사이즈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팬츠이지만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쉐입감이 큰 슈즈랑 매칭해주시면 끌리시진 않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블랙으로 봄맞이나 요거 할 수 있어서 갬성 뽐낼 수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밝은 컬러톤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갬성 풍성한 바지 어떻게 입냐? 그냥 블레이저 룩에 얹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런 풍성함 때문에 시티보이 꾸러기 룩 연출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셔츠랑 입어주시거나 후드 달린 뭐 봄 아우터 요런 거 걸쳐주시면 돼요. 아니면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그냥 셔츠 단품으로 입고 막 소매 걷어주고 막 펄럭이면서 당기는 거죠. Stalkers. 다음은 너무 풍성한 건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팬츠예요. 밈더 월드롭의 문슬립 팬츠인데요. 터치감은 크리스피한 굉장히 얇은 바삭한 원단감이에요. 그래서 여름까지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름 그대로 슬립, 바지 밑단에 슬릿이 들어가 주는데 이게 포인트도 되고 슈즈 자랑도 가능! 허벅지는 여유로운데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이게 테이퍼드 맛이기는 하지만 좀 더 커브드 형식이 잡혀있어요. 이번 시즌 밈더 월드롭은 커브드에 꽂히셨나 봅니다. 하지만 커브드 팬츠가 데님,
생기면 조금 더 각이 잘 잡히는 원단감에서 좀 더 부각이 되는데 이 제품은 커브드 입문하시기 좋아요. 좀 더 차르르 흘리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커브드가 나온다? 이 제품 또한 허리 전체 밴딩으로 뭔가 마치 슬랙스 차려입었지만 솔직히 내 배는 편하네 이런 추리닝 감성을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슈즈 포인트를 뭐 스웨이드 같은 거, 부츠 같은 거 신어줘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주면서 드레시한 맛도 내실 수 있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팬츠를 살짝 캐주얼하게 입어도 정말 이쁘다. 반스 같은 거 이렇게 뽀짝 보여주면 진짜 이쁘다. 다음 제품은 르아브 제품인데요.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살짝 크롭한 기장감에 어벙한 팬츠 그런 거에 셔츠나 티셔츠만 툭 걸쳐주면 코디가 끝나거든요. 코튼 트윌 소재가 사용되었고 거기에 피치 가공을 해서 좀 더 부드러운 터치감이 나게끔 해줬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부드러워요. 원단감이 어느 정도 탄탄하고 각이 잡혀주지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얇다? 사진으로 봤을 때 엄청 두껍고 더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얇았어요. 그리고 크롭한 기장이 싫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밑단에 3cm 정도 여유 분이 남아있으니까요. 수선해서 길게 입으셔도 됩니다. 앞쪽으로 원턱이 잡혀있고 앞쪽에서 보셨을 때보다 살짝 사이드로 봤을 때 이 커브드 좀 볼륨감이 잘 보이는 팬츠인데요. 그래서 이 팬츠는 원하시는 핏감에 따라서 조금 사이즈 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매니저에게 스몰, 미듐 둘 다 입혀봤는데 둘 다 괜찮더라고. 이것은 개인 취향. 게다가 르아브에선 또 이제 XX 스몰 작은 사이즈도 나오기 때문에 허리가 얇으신 분들께도 가능할 것 같고 저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 세 가지 톤 모두 굉장히 클래식한 톤들이라서 이건 취향에 맞춰서 옷장 상황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어벙한 느낌의 팬츠는 그냥 셔츠랑 입어주면 끝! 혹은 카라니트랑 매칭을 해주셔서 좀 더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좋고 아니면 아싸리 스웻류 같은 거랑 매칭을 해서 시티보이 맛 내기도 굉장히 좋은 팬츠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키미 취향이 듬뿍 담긴 봄 팬츠 추천편을 보고 오셨는데요. 봄이 와서 그런지 블랙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컬러감의 바지들을 추천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추천 컨텐츠에 따라오는 건 여러분들도 입어보시라유! 제가 추천드린 팬츠 모두 이벤트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사심 그득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마스크 저도 벗고 싶어요.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